물을 마시더라고요. 그것도 관절에 좋은 건가요? 네, 오이 물에는 실리카와 망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골격을 강화하고 골다공증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오이의 실리카 성분은 근육 성장을 돕는데요. 그래서 낮에 오이물을 충분히 마셔주면 이 관절과 연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와. 자, 또 20번 어머니도. 아까 집에서 따로 뭘 챙겨 드시더라고요. 그게 뭔지 궁금하네요. 제가 매일 빠뜨리지 않고 챙겨 먹는 건데요. 크릴 오일 등 복합물이에요. 혈관이랑 관절에 좋다고 댄스 스포츠 같이 하시는 친구분께서 추천해서 먹고 있어요. 이름부터 좀 생소한데 정확히 어떤 거죠? 좀 생소하실 거예요. 크릴 오일, 히알루론산, 아스타잔틴 이 세 가지를 혼합한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입니다. 크릴 오일 이거는 저도 좀 들어봤는데 그게 새우 닮은 거 크릴이 맞아요. 맞죠? 네. 네, 크릴은 청정해역 남극의 심해에서 서식하는 플랑크톤의 일종으로 새우를 닮아서 크릴 새우라고도 하는데요. 먹이사슬 최하위에 속해 있어 안전한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크릴오일 역시 어획 즉시 크릴에서 뽑아낸 기름으로 만든 안전한 원료인데요. 크릴오일은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 원료로 해외에서 먼저 알려졌습니다. 국내에서는 혈관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혈액순환이 좋다고 해서 크릴오일을 먹었거든요. 네, 잘 드셨습니다. 크릴 오일 등 복합물의 주 원료인 크릴 오일에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메가3 지방산으로 불리는 DHA와 EPA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크릴 오일 섭취 시 중성 지방이 감소했음을 확인했고요. 심근경색을 발생시키는 요인인 나쁜 콜레스테롤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골관절염 등 체내 염증이 있을 때 생성되는 물질 역시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투명한 관을 무릎혈관이라 가정하고 이 검정 철가루를 나쁜 콜레스테롤과 염증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혈관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증가하면 혈액의 염증 물질이 혈액을 타고 전신을 돌다가 결국은 가장 취약한 관절에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크릴 오일 등 복합물 속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가게 되면 혈액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과 염증 물질을 줄여주게 되고 원활한 혈액순환이 가능해지는 모습입니다. 염증 물질이 많을 때에는 불안정한 관절에서 관절염의 중증도를 평가하는 콤프라는 지표 물질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혈액 내 콤프 농도는 골관절염의 발생이나 진행을 감지하는 초기 진단 지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지표의 경우 골관절염 환자의 활액에서 일반인보다 높은 농도로 확인되게 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크릴 오일 등 복합물을 섭취한 관절염 유발주의 콤프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또한 크릴 오일에는 인지질 성분이 풍부한데요. 인지질은 우리 몸에서 세포를 보호하는 세포막의 주성분으로 세포 내로는 영양소를 공급하고 세포 밖으로는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크릴 오일 속 인지질은 세포막과 유사한 구조로 불포화 지방산의 흡수를 돕는데요. 때문에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저 크릴 오일 등 복합물에는 크릴 오일 말고도 두 가지 성분이 더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크릴 오일 등 복합물의 또 다른 성분은 세포를 보호하고 항염증 효과를 가진 히알루론산입니다. 히알루론산 하면 우리가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걸로 많이 알고 계시죠? 실제로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원래 히알루론산은 우리 몸속에 있는 연골의 구성 성분인데요. 아까 관절도 자동차처럼 닦고 조이고 기름칠 해주면서 관리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동차 엔진오일처럼 히알루론산은 관절이 좀 더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관절 활액 내의 히알루론산의 농도가 감소하게 되는데요. 10년 사이에 무려 10.5%가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